12V를 220V로 승합하는 3kg짜리 인버터입니다. 배터리 전원을 연결을 하고 먼저 증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켜게 되면 보통은 이런 일반 제품 같은 경우 삐 소리 나면서 적색불이 들어오고 출력 전원이 안 나오는 그런 고장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입구에서부터가 고장 났기 때문에 여기 메타 표시된 쪽에도 아무런 표시가 나오질 않네요. 특히 이제 이런 제품들 뗐다 붙였다 하실 때 여기 유선으로 되어져 있는 리모컨 있는데, 이 리모컨 끈카나 또는 접점 이런 그 결선 상태에서 선 내부에 피부 벗겨져서 케이스에 닿게 되면 그 자체가 또 고장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결선을 끊었다 붙였다 할 때 특히 주의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보고 계측기를 가지고 쉬엄쉬엄 상세하게 수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덮개를 열고 바라본 내부 모습인데요.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부가 있죠. 그리고 출력이 있습니다. 이 자체 외관상으로 또 계측기를 가지고 휴지를 측정해 보니까 적색이 이제 휴지인데요. 이게 자동차 휴지라 그러죠. 휴지는 나가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분해를 할 때부터가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러한 대콤방정기라고 해서 이런 대콤방정기로 남아있는 잔량, 이 콘덴스에 전부 다 방전을 시키고, 그리고 분해를 해야지만이 안에서 쇼트 나는 경우를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콘덴서가 충전이 되었다라는 경우는 휴지가 안 떨어졌다. 이런 개념이죠. 눈으로 살펴보고 혹시 탄 냄새가 나는지, 온도는 측정할 수가 없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열에 대해서는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마저 케이스로부터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난 부품을 찾아서 시정도 하지만, 패턴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맥주점의 흐름은 이쪽에 전류의 흐름, 그쪽을 봐가면서 체크하는 중이죠. 그리고 이제 스위치를 켜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돌았었는데 12.4V 입력 전원이 들어가는 상태가 보이죠. 출력 전압이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이제 또 출력 전압을 찾아가는 게 일일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수리를 마치고 조립을 끝냈습니다. 전원을 연결을 하고 출력 전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케이블을 통해서 전압 표시가 될 것이며, 이쪽에 또한 렌즈가 같이 있기 때문에 네벨메터에 전압이 표시될 것입니다. 12V가 입력이 들어가고 있고요. 출력 전압은 218V. 테스트액에서는 213V. 정밀도 차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파형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연결되어져 있는 이 전압이 가정용 전압처럼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만지면서 주의해야 될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쪽에 하나 선을 찍어 봅니다. 봉을 안 연결 안 했네요. 이쪽에. 잠시만요. 봉, 요 지침 봉.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통 스코프에서는 프로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브 단자를 하나는 공통으로 연결해 놓았고요. 그다음 한 단자는 이쪽에 찍어 보게 됩니다.
네, 찍으니까 네, 사인판에요. 네,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파수 잘안 보이시죠? 네, 테스트가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테스트기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때 헬스를 누르면은 현재 211볼트 찍히는 게 헬스를 누르게 되면은 59.79 헬스. 주파수죠, 그죠? 잘 나오네요. 전압으로 모드를 설정을 다시 맞추고 이제 꺼보겠습니다. 껐다가 전원이 다 방전되고 제로로 떨어지게 되면 자, 다시 한번 부팅을 해봅니다. 네, 출력 전압이 네, 배터리에 공급된 데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전압이 216볼트 네, 잘 나오고 있네요. 네, 파형은 이 제품 네, 사인파가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네요. 자, 찍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리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